지상 최대의 골프 메가 이벤트 라이더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탈리아 로마에서 펼쳐지는 콜로세움의 전투 제44회 라이더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일 싱글 매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앞에 내세운 선수들 존 람과 스코티 셰플러입니다. 네. 참 사실 유럽 팀은 선봉 부대죠. 네. 존 람, 호블란, 또 맥킬로이 선수를 1조부터 4조에 편성시키면서 좀 이른 승부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팀 역시도 지금 현재 감각이 가장 좋은 선수들 위주로 전면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중간에 보면 또 재밌는 매치업 중에 하나가 브룩스 캡카와 신인 루드빅 에이버그 선수가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캡카 선수, 에이버그 선수한테 정말 참패를 당했었죠. 네네. 오늘 과연 전사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홀 그린. 야, 자, 유럽 람보가 첫 번째 홀부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홀을 따내고 있는 존 람, 원업 유럽. 자, 존 람 선수가 먼저 기선을 제압합니다. 로드맥스 선수 무난히 8호 첫 번째 홀을 마치고 있고요. 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걱정했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네. 자, 셰플러 선수도 라이더컵 앞두고 퍼팅 그립도 본인이 쓰던 그립에 비해서 두꺼운 그립으로 바꿨고요. 네. 또 퍼팅 전담 코치까지 바꾸면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자, 매치 2도 유럽이 앞서 나갑니다. 좋은데요? 아, 존 람 선수 참 대단합니다. 선수의 퍼팅에 대한 저 부담감. 매치 2 호블란. 네. 주먹을 불끈 쥡니다. 자, 유럽이 30년 동안 홈에서 라이더컵을 뺏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퍼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셰플러 선수는 네. 홀 근처에 갖다 꽂아야 됩니다. 자, 언덕을 내려옵니다. 네. 트롤해튼은 코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트롤해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팀 모든 라이더컵 멤버들이 미국팀 선수들에 비하면 코스에서 실제로 토너먼트에 참석한 경험도 있고요. 네. 또 사전 연습을 많이 했죠. 언덕에서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떨어뜨리네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퍼팅할 때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셰플러 선수는 사실 퍼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떻게 해서든 세컨샷의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떨어지네요. 티럴 해튼입니다. 매치 6도 유럽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맥킬로이 떨어뜨립니다. 한 걸음 더 도망갑니다. 투어 맥킬로이. 자, 사실 샌번 선수의 어떤 페어웨이 정착률이나 그린 적중률로는 자, 매치 플레이에서 로리 맥킬로이 선수를 이기는 게 많이 상대적으로 벅찬 게 사실입니다. 네. 콜린 모리카와 네. 지금 이 샷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 어프로치에서 시도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번 홀에서는 모리카 선수가 좀 홀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네. 네. 아, 그대로 공을 주워 들었습니다. 호블란 선수는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경기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6번 홀도 따내게 되면서 3업 호블란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저 높이에서 저 드로우샷으로 이 빠른 그린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는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로리 맥킬로이. 네, 토미 플리누드 선수고요. 매치 11번입니다. 필요 없군요. 아, 셰플러 선수 지금 라이더컵 들어와서 이런 퍼스를 거의 처음 보여주거든요. 예. 원 퍼스로 마무리하고 있는 셰플러입니다. 오. 호블란 선수다운 또 퍼팅을 보여줍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약점입니다. 자, 반면에 조난 선수는 또 의외로 또 티샷의 0점이 지금 좀 흐트러지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유럽 팀은 단순히 라이더컵을 빼앗아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그 19대 9 점수 차를 조금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선수들이 한마음 전위를 불태웠고요. 네. 거기에 또 어울리는 존만 선수의 날카로운 아이언샷이 나왔습니다. 13번 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존남. 매치 경기 내내 발목을 잡고 있는 쇼플러의 퍼팅입니다. 이제 원업 존남. 네, 빅토르 호블란. 네, 빅토르 호블란 포업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 12개 매치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 빅토르 호블란입니다. 네, 호블란 선수는 여러 매치에서 가장 핫한 지금 라이더컵 전사로 지금 지명이 되고 있고요. 14번 홀 셰플러. 샷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였지만 사실 내리막성에 굉장히 아이언 컨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쉐인 라우드입니다.
유럽팀 12명 선수 가운데 가장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쉐인 라울입니다. 노르메킬로의 이런 하이 템포, 네. 멋진 높은, 멋진 쇼게임 샷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코어 맥킬로이. 오, 이게 들어갑니다. 자, 미국 팀의 모멘텀이 네. 희망과 더불어 다시 상승 무대로 바뀌고 있고요. 반면에 티럴 해트는 투업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호블랜드와 로리 맥길로이 빼고는 네. 선봉 부대에서 완벽한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유럽 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조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또 미국 선수인 함원 선수의 기세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매치 6도 이렇게 되면은 한 홀 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완벽한 아, 스핀 컨트롤. 지금 말씀드렸죠. 호블란드 선수는 무난히 원 포인트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와, 이겨냅니다. 스카티 셰플러. 네, 이렇게 되면 미국 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상승 모드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셰플러 선수한테는 퍼팅에 대한 자신감만 만약에 생긴다면 네. 천하 무적입니다. 콜린 모리카와 승부를 끝까지 몰고 갑니다. 자, 3업 3다운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매치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저스틴 로즈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원업 원다운이 되면서 격차가 한 홀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콜린 모리카와는 마지막 퍼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매치 2의 승자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포인트를 획득하는 빅토르 호블란 선수입니다. 자, 이번 유럽 라이더컵 팀 멤버들 중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로 지목을 받던 호블란드가 네. 사전 라운딩부터 홀인원 같은 좀 멋진 샷을 보여주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결국 유럽팀에 가장 먼저 1점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게임 샷이 또 한 번 만들어집니다. 들어갑니다. 포효하는 쉐인 라우리. 스피스 선수의 초반 기세를 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쉐인 라우리 선수. 컨디션이 100%는 아닐지라도 에너지는 언제나 넘칩니다. 네. 들어가나요? 아~ 와. 켄틀리 선수는 라이더컵에서만큼은 네. 아, 정말 예전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의 가장 강한 전사처럼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홈 원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갔으면 원포인트 획득인데요. 네. 아, 이렇게 기대를 맞고 나오나요?
좋은데요? 이야. 또 한 번 입을 틀어막는 존남. 이글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네, 버디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네요. 버디는 실패. 이렇게 매치원의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결국은 유럽팀, 미국팀 최정예 최고의 전사들의 승부는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야, 이겁니다. 저스틴 로지. 자, 이런 이유가 캡틴 룩 도날드 선수가 저스틴 네. 로지를 선봉부대에 넣은 이유거든요. 패트릭 켄틀레이를 한 홀차로 압박하는 로즈입니다. 매치 3도 아직 몰라요. 13번 홀. 네. 이겨냅니다. 유럽팀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티럴 네. 해튼 3업. 도날드 캡틴의 바로 용병술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2018년 정말 라이더컵의 스타죠. 네. 아, 프리드도 선수. 야, 그림 같은 벙커 샷으로 또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벙커에서의 이글 시도. 아, 완벽하네요. 아, 뭐 유럽 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토미 선수예요. 네. 이야. 저스틴 로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스틴 로지 선수. 들어가면 이 매치는 끝입니다. 야, 들어갔네요. 역시 미국의 전사 패트릭 켄틀레이 미국의 포인트를 선물합니다. 2020년에 미국 라이더컵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요. 네. 피니치가 왼쪽 끝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좀 왼쪽으로 벗어나도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와. 그런 자. 것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로리 맥길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공략을 봤습니다. 네. 오, 와.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세번 선수도 네. 이게 들어갔더라면 지금 18번 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컨시드를 주고 받으면서 네.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온전한 포인트를 유럽팀에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치 4가 마무리됩니다. 승자는 로리 맥킬로이입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로리 맥킬로이의 참 압승을 기대했었는데요. 네. 샘 번즈 선수 또 대단한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골 남기고 승부를 결정짓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자, 로리 맥킬로이가 승리를 따내면서 이제 13포인트가 되는 유럽 라이더컵 탈환까지는 이제 1.5포인트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맥킨타이 선수 그렇고 플레이드드 선수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한 벙커샷입니다. 네, 티럴 해튼 선수 정말 캡틴의 바램처럼 완벽한 미들맨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언 하먼. 아,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티럴 해튼이 브라이언 하먼을 물리칩니다. 네, 티럴 해튼 선수 참 완벽한 또 라이더컵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유럽팀에서 부여됐던 미들맨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또 한 점을 따내는 유럽, 이제 라이더컵 탈환까지 0.5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유럽팀의 0.5포인트, 과연 이 포인트를 누가 채워줄 것인지. 자, 유럽팀의 0.5점 포인트 획득은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네네. 참 라이더컵의 탈환을 결정짓는 게 생각처럼 세이브 스트럭합니다. 투퍼스로만 끝내도 라이더컵이 유럽팀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짧았고요. 미국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컨시드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0.5포인트가 채워집니다. 야, 2년의 기다림. 정말 로리 맥길로이의 눈물에 젖었던 마지막 인터뷰가 네. 많은 골프 팬들의 참 아쉬움을 잘 냈었는데 그렇죠. 결국 유럽이 라이더컵의 탈환에 성공을 합니다. 네. 라이더컵의 유럽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14.5포인트를 확보하게 되는 유럽. 홈 7연패를 달성합니다. 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모든 경기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쉐인 라우리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유럽 선수들은 서로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생이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 승리를 만끽하는 것 같아요. 네, 샴페인이 터지고 있고요. 네. 또 유럽 선수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공중공중 뛰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트로피 세레모니가 진행됩니다. 네, 라이더컵이 다시 유럽의 품에 안깁니다. 2년을 기다린 복수의 여정이 또 라이더컵이 결국 유럽팀 승리로 끝나면서 네. 캡틴인 맥도날드 선수를 비롯해서 12명의 위대한 유럽 전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